여기 마을이 보입니다. 폭풍 한번 맵기 그지없군요. 무슨 먼지가 이리 매캐하단 말이냐. 어디든 들여보내달라 하자꾸나. 문 좀 열거라. 폭풍에 눈을 못 뜨겠다. 구기척은 있는데 문을 안 여는군요. 다른 집 문을 두드려보자. 문 좀 열어다오. 재채기를 멈출 수가. 아니 왜 어느 집도 문을 안 연단 말이냐. 이 집이 마지막 집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걸세. 어서 들어오세요, 비. 고맙다, 꼬마야. 이걸로 눈을 닦으세요. 신선한 라쉬예요, 비. 그래. 이제 좀 살겠구나. 금방 괜찮아졌죠, 비. 라쉬로 세수하면 강한 향신료를 뒤집어 써도 금방 괜찮아져요, 비. 온몸이 향신료 가루투성이가 됐군. 아무튼 잘했다, 꼬마야. 아주 기특한 꼬마로구나. 짐이 내게 상을. 그런데 왜 밖에 나가 있었어요, 비? 조상들의 마음이 휘몰아칠 땐 나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조상들의 마음? 네, 저기 밖에 날리는 향신료 가루들이요. 전부 부서진 향신료 일족들의 가루잖아요, 비. 저게 다 부서진 쿠키 가루라고? 아가, 내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잖니. 어서 이리 오거라, 비. 족장님, 하지만... 낯선 향신료여, 미안하지만 빨리 나가주시게, 비. 이봐, 우리는 위협하러 온 게 아니다. 그저 폭풍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도 내쫓고 싶은 게 아니오, 비. 허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향신료 군대들이 우리 쿨피숭이들을... 향신료 군대들? 너희도 같은 땅의 향신료들 아니냐? 그들이 너희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대다수의 향신료 맹수들은 우리같이 약한 향신료는 거들떠보지 않소. 안 그런 향신료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피.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파괴신이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오, 피. 파괴신? 그가 버닝 스파이스 쿠키요? 파괴신 밑에 모이기만 하면 향신료 맹수들은 그 주인만큼이나 잔인하고 포악해지지. 그분께 우정이나 연대는 우수운동당거리요. 그분의 명령이면 친구여도 서로 공격해야 하며 가족이어도 뿔뿔이 흩어져야 해. 매캐한 기운이 땅을 덮고 있어. 순하던 향신료도 포악해지고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지, 피. 이제 곧 향신료 폭풍이 멈추는 날이 없고 맑은 하늘은 사라질 거요, 피. 쿨피숭이들은 그저 엎드려 자비를 빌어야 한단 말이오. 족장님. 폭풍을 피하고 싶다 했지, 피. 라시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그러니 제발 떠나주시오, 피. 짐은 저 꼬마에게 보답을 하려 했다. 그것만 이루고 떠나도록 하지. 우리는 그저 살고만 싶소. 부수려 하지도 않았건만. 됐다. 쿨피숭이 족장이여,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잘 있거라, 꼬마야. 잘 가요, 피.